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에이저에서 스위프트 5 제품을 저에게 리뷰용으로 빌려주셨어요.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에이저에 있어서 휴대성을 가장 강조한 고급 기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 또한 휴대성을 많이 강조한 만큼 무게가 1kg밖에 안 나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은 우선은 i5-11350G7 장착하고 있고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죠. 그리고 OLED SSD에 16기가 내장 램 있고, 인텔 내장 그래픽, 블라블라. 그리고 썬더볼트 4가 들어가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품이 있고요. 확실히 가볍긴 하네요. 가벼운 제품이 있고, 요쪽 보시면 파워 아답터 봐야죠. 썬더볼트가 있으니까, PD 충전 지원하고, 그래서 들고 다닐 일은 많이 없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9V, 그리고 3.4A 보이는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충, 나오시죠. 거의 한, 몇 와트야? 70, 80와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인텔 내장 그래픽 없는 제품 치고는 상당히 좀, 먹는 파워가 꽤 있긴 하네요. 자. 원래 이 포장이 맞아? 지퍼팩 포장은 여태까지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지퍼팩 포장. 상큼하네요. 자, 본 제품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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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이에요. 녹색이에요. 메탈 바디에 녹색빛이 나는. 아, 이거 왜 곡방색이 생각이 나지? 네, 그런 제품입니다. 한 손으로 열리나요? 아, 한 손으로 열리지 않네요. 힌지가 나름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 정도 개방각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포트 구성 보시면은 여기 썬더볼트 있고요. 풀사이즈 USB, HDMI, 그리고 전원 포트죠. 전면부 아무것도 없고 반대쪽에 풀사이즈 USB 이어폰째, 인디게이터 두개 있고요. 캔신락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방열구, 스피커 두 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리프트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 약간 들면서, 발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리프트 설계로 되어 있고, 클리어 패널입니다. 클리어 패널. 왜냐하면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고릴라 글래스를 썼어요. 심지어 고릴라 글래스 기스나지 말라고. 과연 터치는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전원 켜보면 여기 키보드 백라이트 이쁘장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고, 확실히 이 글레어 패널이 밝지 않으면 이 빛반사 때문에 좀 집중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얘 제품 같은 경우는 340니트인가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쨍한 느낌이 더 있긴 하네요. 요 글레어 패널의 장점이 확실히 이렇게 쨍한 화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제가 늘 선호하는 요 페이지 업다운 따로 들어가 있는 요 키보드 레이아웃이 될것 같고요. 자, 아마도 초기 부팅이라서, 초기 부팅이라서 오래 걸리네요. 해당 제품도 늘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빡세게 리뷰해보고 최종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그냥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